전백97기 여러분, 오늘부터 극기주로서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그만큼 힘들고 고된 훈련이 되겠지만 빨간 명찰을 단 해병이라면 누구나 거쳐간 훈련으로 전백97기 여러분 모두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교육대장은 판단합니다. 현 시간부로 극기주를 선포합니다. 극기주의 첫 시작을 알리는 목봉체조.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 훈련병들의 함성 소리가 가득합니다. 목봉들아! 이해했습니까? 어느새 동이 트고 훈련병들의 목봉 체조는 끝날 줄 모릅니다. 혼자서는 절대 들지 못할 목봉의 무게지만 젖먹던 힘까지 더해 모두 함께 버티고 또 버텨냅니다. 아이베스 훈련을 위해 바닷가에 모인 훈련병들. 훈련의 첫 시작은 물의 온도에 적응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한 PT 체조. 아직은 다소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물속이라서 물이 두렵습니까? 아니다! 해병대가 바닷물이 지연정 물이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고함을 지르고 강도 높은 체조를 통해 물에 적응하고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앱니다. 본격적인 아이베스 훈련을 앞둔 우리 훈련병들. 자신감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해병대에겐 상륙기습 능력은 필수. 고무보트를 이용한 상륙기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아이베스 훈련입니다. 8명이 한 조가 되어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방향을 잡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데요. 생전 처음 노를 저어보는 훈련병들. 다 함께 함성을 지르며 호흡을 맞춥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처음으로 해병대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IBS 훈련을 함으로써 조금 더 멋있고 용감한 해병이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사회에 있었으면 이걸 못했겠지만 지금은 동기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해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상륙 작전을 해도 진짜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역시 상륙 작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진중한 표정으로 재원과 쓰임새, 탑승 요령을 교육받습니다. 육중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상륙 돌격 장갑차. 훈련병들 직접 타보며 그 위력을 실감해 보는데요. 훗날 정예 해병으로 상륙작전에 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